최근 나노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나노소재들을 바이오의학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바이오 약물을 표적세포 내로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아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바이오 약물이 표적세포에 도착할 때까지 단백질의 활성을 유지하고 면역 반응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해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나노입자인 엑소솜을 치료용 단백질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엑소솜을 생산하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신개념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엑소솜의 막 단백질인 CD9 등의 테트라스파닌과 생체 활성 단백질에 푸른빛에 의해 서로 결합하는 CRY2와 CIBN을 각각 융합시켜 푸른빛을 쬐었을 때 생체 활성 단백질이 엑소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하였습니다. 이는 엑소솜을 대량 생산하는 세포에 해당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발현시키고 푸른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생체 활성 단백질이 탑재된 엑소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입니다. 기존 단백질 약물이 세포 외부에서만 작용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서 향후 바이오 의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 타깃 단백질이 탑재된 치료용 엑소솜을 개발하고 있으며 효능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